아리아 EV6를 시승식을 왔는데요. 제가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 왔습니다. 평생 게스트차만 타신 분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 일렉트릭카를 타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를 몇 번 타봤고 지금 하이브리드로 바꾼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병아리거든요. 오늘 EV6가 저에게 줄 감동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비디오 좋으신 엄청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지금부터 기아 EV6 타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머리를 지져가지고 못 알아보시는구나. 섭섭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엘리 아줌마 여기 또 오셨습니다. 예, 엘리 아줌마 또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차 매니아잖아요, 또. 아, 또, 예, 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딱 누가 오시냐, 그랬더니 누가 가자고 오신다. 그 사람 아주 잘할 거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주 잘할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기대한다. 아, 또, 엘리 아줌마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집에다가 하나 달아놔야 돼. 일렉트릭을 갖다 얘를 플레이하고 있구나. 네, 파워 소싱으로 충전되어 있는 EV6를 통해서 플러그 지금 일반 60V TV 전선 넣어가지고 TV에서 연결해서 파워 소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캠핑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다른 공간에서 미래에서 온 차 같아. 아무거나 타는 거야? 이거 탑니다, 저는. GT거든요. 평생 게스트만 타오신 안 사장님께서 오늘 문화적 충격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자, 이게 21인치라고 SUV에 들어가는 그 넓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드라이브 모드 모드를 이게 제일 GT라고 했나? GT가 제일 탑. 스포티한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지. 자, 여기 앉아서도 뒤로 적힐 수가 있다는데. 근데 뒤에 트렁크 겉에가 있어서 안 될 수 있다. 여기다 옷을 걸을 수 있다고. 옷을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손잡이 있어도 좋네. 이걸 당겼다가 밑으로 해서.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해놨구나. 디자인도 좀 첨단이네. 멋지지? 이거를 해야지만. 나 이 그 매트 스틸 너무 멋진다. 로보캅 같이. 자, 여기 트렁크 스페이스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 트렁크 조금 앞에 트렁크 놓고 여기다가 차저를 눈에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차의 배터리는 본판에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야. 다른 차들은 뭐 뒷바퀴 밑에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 네. 이런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오래간만에 세단을 타봐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여기 가방 놓을 수 있다는 데가 여긴가 보다. 굉장히 조용하다는. 여기는 폰 차저.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깊다는. 이런 물도
숲. 무슨 뭐 우주선 탄 것 같아. 비행기 조종. 그러니까. 배럴이 90%. 지금 엔진 안 켜진 것 같고. 안 켰어. 하고 레디 하면은 이게 엔진이 켜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갈 때 보면 저 앞에 그게 나올 거야, 방향이랑. 자,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세요. 어떻게 켜지? 아, 후방 360도. 파킹은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거지, 이런 거는. 그치. 그럼 누르는 거. 와, 우측 깜빡이, 또 좌측 깜빡이 쫙 보여주네. 어떻게 생겼는지. 홈을 가셔서 내비게이션 메뉴, 그러면 Saved Places, 그러면 거기에 페라니아 리조트. 이렇게 Set Like this. OK. 네. 사람이 앞에 있으면 소리 하나도 안 나. 무슨 이게 왜 있는 거지? 어? 이게 아니 일정 그거 갈 때까지는 일로 가는 거지? 일로 오늘의 운전자는 평생 게스트만 운전하신 게스트의 달인은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일렉트릭카를 타보시고 지금 살짝 어지럽다고 컴플레인하신 안 사장님께서 네, 운전을 하고 가시겠습니다. 내가 옆에서 계속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또 우연하게 오늘 처음 공식 석상에 오신 거기 때문에 여기 엉풍도 있네. 엉풍. 응? 시원하게 나온다는. 오디오는 어떻게 켜? 오, 진짜 너무 서늘해서 기분이 이상해. 아, 셀토스에는 이렇게 3등분이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등분이 없이 이렇게 흘러버리네. 날씨, 차 배럴이 뭐야, 방향. 물도 신경 써서 리사이클 바를 탁 했다는. 이런 게 리사이클이라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나 봐. 운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딱 정보가 앞에 윈도우에 보이니까 아주 편하네. 현재 속도 앞에 1.7마일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여기 35마일 지역. 근데 문제는 선글라스 끼면 안 보여.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어야 돼. 조석은 안 보이는구나. 처음에 탔을 때는 화면이 너무 커서 좀 어지러웠는데 아주 좋네. 예, 모든 정보가 나 눈에 있으니까 뭐 다 일일이 들여다보진 않아도 딱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는 것만 익숙해지면 아주 편리할 것 같아. 사실 셀토스도 이 정도의 그 스크린이었는데 얘는 더 이렇게 쫙 돼서 멋있다. 그리고 좀 운전하는 맛이 있네. 그러니까 넥스카는 아무래도 일렉트릭카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일단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충전기를 달려면. 나는 그 전기차를 살 때 충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간이 충전 기계를 집에 달 수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괜찮겠네.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름 뭐 전기가 풀로 되어 있으니까 며칠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이 차가 보기보다 아주 힘이 좋네.
힘이 좋아? 그 우리 지금 언덕길을 올라왔는데 아주 가뿐하게 올라오는데 별 무리도 없이 일렉트릭카를 장난감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아까 홀스파워를 보긴 했는데 이게 그냥 가스차 쓰는 가스차 탈 때보다 훨씬 가뿐하게 올라와 훨씬 지금 여기가 로컬이라 그렇지 프리웨이 같은 데서 밟으면은 밟는 만큼 그냥 나을 것 같은데 그 좌우 깜빡이 켤 때마다 뒤에 카메라가 켜져서 운전할 때 너무 편하네. 지금 내 차는 오른쪽만 켜지거든 카메라가. 내 차 아무것도 안 켜져. 근데 그것도 운전하는데 상당히 편하거든. 한번 깜빡이 좀 켜봐봐. 오른쪽이나 뭐 잠시. 오른쪽. 왼쪽. 니들이 뒤에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아, 여기 얘는 똑같네. 어, 얘 선루프도 있네. 어, 예. 어, 제가 거기까지 되실 줄은 몰랐고요. 뒷자리를 보니까 110V 꼽는 구멍이 있네. 코드 꼽는. 오, 얘도 있다. 앞차 가니까 가시오. 너무 좋거든, 저 기능이. 잠시 딴청 부를 때. 조수석이 있으니까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쭉 당기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리고 뒤를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손이 안 닿네. 어느 순간 손이 안 닿네. 와, 거의 됐던 부분은 가스만큼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다르네. 가솔린 차보다 훨씬 부드럽게 힘이 좋아. 센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여기 조심해, 이거. 조심, 다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무슨 버튼이 있냐? 눌러볼까? 그러던 엔진 꺼진 거야. 그래, 이거 이 버튼은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했을까? 이제 그 유명한 팔레스 버디스
저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바다가 쫙 보이는 여기를 보면 바다가 보일 겨. 그렇지. In a half mile, keep right onto Palos Verdes Drive West. 커널링 좋고? 커널링 좋고? 지금 계속 소리가 안 나는데 잘 힘을 잘 받고 다룬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었는데 커널링도 좋고. 못하는 게 뭐냐? 깍쟁이 같이 소리 안 나네, 진짜.